대성우 아내는 한국인 외에도 베트남 출신 선원 6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실종 상태입니다. 대부분 한마을 이웃사촌인 이들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함께 한국으로 와 일하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함양 남개서원의 역사를 한자리에 모은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남해군이 구도심에 청년상인 골목을 조성했습니다. 도심의 빈집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며 구도심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MBC 경남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제주 차기도 해상 어선 화재로 실종된 11명 중 6명은 베트남 출신 선원입니다. 대다수가 한마을 이웃사촌인 이들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함께 한국을 찾았다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고로 신혼의 단꿈이 깨지거나 사위와 처남을 한꺼번에 잃은 가족들의 사연을 부정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년 연애 끝에 두 달 전 결혼한 23살 신부는 날벼락 같은 사고 소식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2년 전 한 살 많은 남편을 따라 한국에 들어와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저 하루빨리 남편을 찾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25살 사위와 45살 처남이 한꺼번에 사고를 당한 또 다른 실종자 가족. 이들은 이제 반쯤 포기하는 심정으로 장례식만이라도 치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실종된 베트남 선원 6명 가운데 5명은 꽝빙이라는 작은 어촌 마을의 이웃사촌으로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함께 한국어선을 탔습니다. 베테랑 선원으로 성실하게 일해온 이들 중 3명은 한국 체류 기간을 다 채워 넉 달 뒤에 베트남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서로 조건은 괜찮으면 서로 이게 아는 사람 하다 보니까 친척하다 보니까 서로 소개해 주는 거죠. 한국에서의 생업도 지쳐놓고 구조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이 기적적으로 돌아오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제주 해역 선박 사고와 관련해 경상남도가 재해 구호 기금을 긴급 투입해 교통편과 숙박을 지원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에 나섰습니다. 도는 또 베트남 선원 가족이 빨리 입국할 수 있도록 항공료를 지원하고 경상남도 호치민 사무소에선 베트남 정부와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협조해 여권과 국내 입국 비자가 빨리 발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 예비비를 활용해 사망 선원에 대한 장례 비용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가 오늘 이해찬 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 펼쳐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는 항공산업은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를 함께 지탱하는 중요한 핵심 산업이자 미래의 성장 발전을 위한 고부가가치 사업이라며 정책적인 지원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에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숨어 여성을 훔쳐보다 달아났던 30살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600m 넘는 추격전 끝에 이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넘긴 건 20대 공군 장교와 그 친구였는데요. 이 용감한 청년들을 서창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9일 새벽 경남 창원의 한 상가.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서 황급히 뛰쳐나오고 곧이어 여성이 뒤따라 나와 복도 계단에 있던 두 남성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두 남성은 머뭇거림 없이 계단을 내려가 추격에 나섭니다.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훔쳐보다 들통나 도망가는 30살 A씨를 뒤쫓는 겁니다. 칸막이 겉에 이렇게 흔들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제가 위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떤 남자 머리가 갑자기 확 내려가는 거예요. 옷을 주스리고 이제 나오니까 남자가 튀어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A씨를 추격한 남성들은 공군 중위 임창현 씨와 친구 김필수 씨. 600m를 전력 질주한 임중희는 인근 주택가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아 출동한 경찰에 넘겼습니다. 10여 차례 동정 전과가 있던 A씨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그 피해자 범죄자를 그대로 놔두게 된다면 2, 3차 피해자가 생기게 될 게 뻔하고 그래서 이제 친구랑 저랑 둘 다 몸이 먼저 그냥 뛰어나가서
공중화장실 등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훔쳐보는 이른바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범죄는 지난해 적발된 것만 630여 건. 경찰은 임중희에게 신고 포상금 10만 원을 수여했지만 임중희는 이 돈을 성범죄 예방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제 본분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물론 위험은 하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함양 남개서원의 역사를 한자리에 모은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함양군이 마련한 특별전은 내년 5월까지 계속됩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400여 년의 풍파에도 제 모습을 지켜온 함양 남개서원. 조선시대 선영의 전형이라는 평가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남개서원의 역사가 한자리에 전시됐습니다. 하나의 존벌레, 즉 책벌레라는 뜻의 일두를 호로 붙이며 자신을 낮췄던 조선의 대학자 정여창 선생의 문직과 목판. 두 차례의 사화로 함경도 유배와 부관 참시까지 당한 선생의 얼마 남지 않은 유물입니다. 조상의 산소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위치를 새긴 목판도 눈에 띕니다. 건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서원 운영 임무를 기록한 경위만, 장서의 출처와 서명이 빼곡한 부보록, 서원 재산과 살림살이에 관한 기록들까지 서원 관리와 운영이 꼼꼼했음을 보여줍니다. 전시하고 있는 유물은 남개서원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던 목판, 세책들로 길게는 수백 년이 된 소중한 유물입니다. 특별전을 시작으로 남개서원 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함양군은 서원 주변의 흉물로 방치된 폐양계장을 철거하고 둘레길도 조성하기로 하는 등 서원 정비 사업도 추진합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은 더딘 모양새입니다. 특히 세계유산 특별법안은 3년 전 발의됐지만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의 보존 활용을 위한 어떤 법적 뒷받침이 되는 세계유산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한편 함양군은 내일 남개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를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기념하는 행사를 엽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남해군이 구도심에 청년상인 골목을 조성했습니다. 도심의 빈집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며 구도심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남해읍의 구도심인 회나무 거리.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던 거리에 청년상인 점포가 속속 문을 열었습니다. 청년들이 창업한 골목의 담벼락과 점포 옆에 포토존은 청년 상인들이 직접 그려넣었습니다. 일본식 가정식을 파는 식당은 점심시간 손님들로 북적거립니다. 고향을 떠났던 청년은 고향에 다시 돌아와 가게를 차리고 새 출발을 다짐합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떠나는 실정이라 그런 애들을 조금 그런 친구들을 남해 좀 머무르게 할 수 있고 여기서도 돈 벌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식당 바로 앞은 수제 디저트 가게가 들어왔고 인근 골목에는 중국식 전병 카페와 소품 공방, 수제 맥주 전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밤에도 거리가 환해지고 유동 인구도 점차 늘면서 이른바 뜨는 골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찾고 행사 같은 것도 한 번씩 하시니까 그때는 정말 붐비는 거리가 됐어요. 회나무 아랫길 청년상인 점포는 경상남도 공모사업으로 창업 준비 교육비와 건물 리모델링 비용이 지원됐습니다. 청년 친화도시를 내세운 남해군은 군청 조직에 청년과 혁신팀을 만들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와서 이 지역을 좀 찾을 수 있도록 영화를 상영한다든지 버스킷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하지만 전국에서 정부 지원을 받은 청년 상인의 생존율은 30% 정도에 불과한 게 현실입니다. 열악한 입지 조건과 경험 부족 때문인데 남해의 청년 골목이 젊은 힘과 열정으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구도심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추경 때보다 1,328억 원이 증액된 2019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는 오늘 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고용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인 창원과 통영, 거제, 고성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9억 원 등을 추경안에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올해 기정 예산액보다 657억 원이 늘어난 2차 추경안을 제출했는데 박종훈 교육감은 재해 예방 내진 성능평가 등 시급한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우선순위를 뒀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고액 상습 체납자 541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나 지방세 외수입금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로 지난달까지 도와 각 시군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개인은 367명, 체납액 146억 원이며 법인은 164곳, 체납액 77억 원입니다. 한편 도는 체납자에 대해 출국 금지와 관허 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 등록 등 다양한 행정 제재와 재산 압류 같은 강력한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국립공원 대피소나 산 정상 등지에서 음주가 금지된 지난 3월 이후 지리산에서 43건의 음주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산 음주 적발 건수는 북한산 129건, 설악산 45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국립공원 음주 과태료는 1차 적발에 5만 원, 2차 이상에 10만 원이며 국립공원별 구체적인 음주 금지 장소는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불편 해소를 위해 휠체어 콜택시 14대를 증차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7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휠체어 콜택시를 장애인 150명의 한 대를 확보해야 함에 따라 내년에 휠체어 콜택시를 현재 26대에서 40대로 증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재석 사천시의원이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라 20가구 이상 공동주택만 공용 부분에 대해 최고 1,5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어 2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사천시에만 2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 187건에 2,380가구가 있는데 대부분은 준공 이후 10년 이상 노후화돼 있어 사천시가 조례를 제정해 지원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거창군 멧돼지 포획단이 오늘 거창군청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49명의 수렵인으로 구성된 멧돼지 포획단은 산과들을 순찰하며 멧돼지를 잡고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고 거창군은 밝혔습니다. 해상 화재 절반 이상이 어선 화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이 발표한 지난해 해상 조난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해상 화재 132건 가운데 어선 화재가 91건으로 68.9%를 차지했습니다. 원인별로는 정비 불량과 화기 취급 부주의 순으로 집계됐고 7월과 8월에 어선 화재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의회가 경남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도의회 보건정책연구회장인 윤성미 도의원은 보건의료 자원의 연계협력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도민의 건강보호 증진과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 지역과 노인,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심야 시간대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 약국을 지정 운영하는 근거도 포함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도의회가 예산결산 심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한 상설예결특위의 위원장 선임이 여야 협의 불발로 또 무산됐습니다. 지난 5일 무산된 추경안 심의 예결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 직후 논의하려 했지만 추경안 예결위원장 이외에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내년도 당초 예산의 예결위원장은 하나도 줄 수 없다는 민주당과 한 자리라도 달라는 한국당 입장이 맞서면서 예결위가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예결위원장직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올해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마지막 추경안 심의와 내년 당초 예산 심의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